제일대 총재선생님이 이끄신 선생님, 춘재로 추대위의 부경원사님, 대표님, 신식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오프닝 첫, 루트하신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 부흥사 협의회를 주님이 이제 발족해 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겁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손 굳건히 붙들고, 아니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처음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히 참대해지는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전케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임력원들 붙잡아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선한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촉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번연히 일어서게 도와주시며, 아멘, 그 말씀 부여잡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순서를 맡은 모든 종들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이제 성함교회 성도들과, 또한 봉사한 귀한 성함교회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모든 손길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별같이 또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곳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반역하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혔음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보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의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오용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과 워시 시간입니다. 저희 봉사에게는 특송 찬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워시 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에는 윤성순 우리 서기이신 본의 서기이신 윤성순 목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아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바람도 날로 바다도 찬양하
할렐루야, 은혜 넘치죠? 네. 우리 단체 팀들이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이원이신 박경민 선교사님께서 모시고 함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총재님이신 이춘순 목사님께서 우리 본협회 총재님이십니다. 잠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나 드리는 건데요. 우리 합병 봉사협의회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방송이 네 개 방송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저도 방송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개 방송이 와 있고 저는 신원방송협회 사무총장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들이 모여서 큰 방송을 만들려고 이전에 어떤 방송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뜻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 이명철 목사님 개혁운동 하시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교계를 위해서 개혁운동 하시는 게 있어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서는 안 되고 뭔가 새롭게 개혁운동을 하면서 방송이라는 또 테레사 세계하면서 공예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춘순 목사님 보시고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협조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멋진 방송 만들고요. 또 봉사를 또 멋지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합평 좋지 않아요? 우리 합평스럽게 합니다. 예, 우리 합평 봉사협의회 총재님이신 이춘순 목사님 보시고 한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말씀 듣고 보내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총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심히 잡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신물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니 종의 입술과 함께하사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된 시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성령과 동행케 하시는 내가 충만히 임하여 계시길 간절히 빌고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에스겔서 22장 이 말씀을 갖다가 쭉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아주 가슴 철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려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뜻이고 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 요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관계로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부모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갖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보응하지 못할 때는 참지 못하세요. 이분은 반드시 이제 진멸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액션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나옵니다. 이 고민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손을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반드시 포옹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나를 누가 좀 막아줄 사람 없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저들을 지금 진멸시켜야 되겠는데 나를 좀 누가 막아줄 사람 없느냐? 누가 좀 없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보게 되면 사람을 자꾸 찾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파도감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다구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갖다 막아 설줄 사람, 하나님의 본거를 이 잠재워둘 사람, 이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선지자들 영화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인데 이 목사님 중에 그래도 누가 나를 좀 막아서 줄 자 있냐?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 2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을 더럽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되 제사장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혹시 나를 막아줄 사람 누가 없냐? 제사장들을 주로 보니까 나의 성을 더럽혔구나.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구나. 내 율법을 범하였구나. 결국은 제사장 중에서도 못 찾았어요. 2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이런 말인데 이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급들 되는 사람들 이들이 고관이죠. 이 장로급 중에 음식을 삼키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그래서 고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28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훑어보고 지나왔는데도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다시 선지자들을 다시 보니 찾고 계십니다. 선지자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파하는 바로 이 선지자 중에 그래도 혹시 나를 갖다가 좀 막아서 줄 사람 없느냐. 이 선지자들을 찾아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탈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자, 이 선지자 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 백성은 이라고 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찾다가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평신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자를 압제하고 나부대를 부당하게 하였으므로 없어요. 선지자 중에 찾아보려고 하니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 찾아보려고 하니 없습니다. 장로들 고관 중에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다시 그래도 선지자 중에는 또 있지 않나 다시 두 번째 훑어봐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평신도까지 이 땅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눈이 새싹치 훑어봤는데도 없더란 말이지요. 한번 성경을 좀 봅시다. 역대하서 16장 9절 한번 띄워보세요.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 자, 9절 말씀 띄세요.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보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보고 감찰한다. 지금 맞죠?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보고 감찰해봤어요? 없어요. 선지자 중에 제사장 중에 있냐?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혹시 고관 중에 있냐? 없어요. 그래도 또 선지자 중에 있냐? 다시 봤는데도 또 없어요. 그럼 평신도 중에는 있냐?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런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왜 찾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같이 짝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날 좋다 할 사람 없냐? 나의 이 진노를, 나의 이 분노를 누가 좀 막아줄 사람 없냐? 나의 이 분노를 잠재워줄 사람은 없냐? 이걸 찾고 계신데, 그러다가 찾지 못하셨으면 계속 찾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 시편 101편 6절도 빨리 찾아보시오. 자, 시편 101편 6절 말씀. 하나님 더 읽고 지나갑시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시편 101편 6절 말씀. 자, 여기 이제 바로 또 내용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온 땅을 두고 관찰한다 그랬어요. 왜? 나를 누가 좀 막아줄 사람 없냐? 나의 이 진노를 누가 좀 잠재워줄 사람 없냐? 나는 저들을 사랑하기에 나는 저들을 포용하고 싶지 않은데 저들을 두고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봉급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나의 이 진노를 누가 좀 막아줄 사람 없냐? 나의 이 분노를 누가 좀 이거 잠재워줄 사람 없냐? 이걸 찾고 계신데요. 이것은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마을에 상수리 나무에 이제 그 앉아 있을 때 이 땅이 되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 성경에 보면은 오정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낮 12시쯤에 장막물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존재 둘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당신들이 종의 집에 오셨나이다. 저희 집으로 오셔서 발을 좀 씻으시고 음식물을 좀 잡수시고 마음이 좀 쾌활해 주고 난 다음에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 내 말대로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천사 둘을 바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장막으로 모셔드리지요. 살진 손을 잡습니다. 떡을 만듭니다. 모터를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잘 받고 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속이게 되냐?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갔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의 성물이기에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진열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도망치야 되겠는데 그런데 누가 나를 좀 막아줄 사람 없냐? 나의 이 분노를 잘 잠겨둘 사람 없냐? 찾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지요?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그 일을 갖다가 서로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쭉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때에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가 시작이 됐지요. 그랬더니만 그래 내가 5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아브라함이 또 중보합니다. 만일에 다섯 명이 뒤쳐가지고 45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45명으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40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하리라. 주여 만약에 3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으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2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으로 인하여서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 이제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조금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도 말하리라.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겁니까? 이게 실수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인 10명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게 되면 건물 5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걸 깎아나갑니다. 45개. 오케이. 45개. 40억 좋아. 35개. 30억 좋아. 25개. 25억. 그래, 25억. 10억에. 여러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 10억에. 만약에 50억짜리 건물을 10억에 샀다면 성공한 흥정이야. 그렇죠? 근데 이것은 지금 50억 정도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을 하기 위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10명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바로 뭐냐? 의인 한 명입니다. 저놈과 후보라 속에 의인 한 명만이 있으면 내가 그 속을 용서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갖는 건데, 아브라함은 지금 건물을 흥정하듯이 말이죠. 주여, 내가 이만한 말입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해야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자. 내 사람이죠? 한 사람이 한 차리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의인 한 사람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기 전에 나를 막아줄 자가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부엘세바르다가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제 뭐합니까? 이제 완전히 중보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꾸 내려갈 때에 그래 아브라함아 잘한다. 조금 더 내려가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꾸 중보하면서 숫자가 줄어갈 때에 아브라함아 잘한다. 더 내려가자. 그래 더 내려가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마음이 중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의인 한 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속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 그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속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지금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고 쳐주며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다 이 반영이 돼 있지요. 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를 보시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저는 제 성공, 바로 제 기준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 이 의인 때문에 못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자 이제 네가 좌하면 나는 노하리라라고 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 어디를 봤다고요? 소알 땅을 보니 물이 넉넉한지라 라고 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이건 하나님의 세계죠, 영의 세계죠, 의의 세계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바로 뭐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뭔데? 세상이야, 세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선택한 그 순간 속도 틀린 거예요. 그 뭡니까? 그게 바벨이야. 바벨이라고 하면 혼합됐다, 혼잡됐다, 섞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섞여서 통해서 바벨로부터 시작한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음료의 사상으로부터 벌써 시작하면 망하기 벌써
망하는 게 결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손과 고모라 속에 이런 상태. 그리고 그 천사들이 바로 손과 고모라 속에 바로 그 로세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 동네 깡패들이 그 천사를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상관하겠다고. 그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이니 그냥 내를 두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이 딸을 너에게 줘요.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이. 천사의 말을 듣고 손오가 고모라 속이 불과 유황으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리라 말했을 때에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그 신앙이 그게 없어요. 그건. 자, 손오가 고모라 속을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이거는 딸인지 이건 마누라인지 이거는 아들인지 이건 손주인지 완전히 이건 뭐 족보를 갖다가 무너뜨려버리는 일이 있었지요. 거기서 난 것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2절과 3절 말씀이지. 여러분, 모압과 암몬을 바로 누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쓴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갔다고요? 망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롯이 의인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 요청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벌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다음에 8절에 이러니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두려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축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한 명이 있다면 그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걸 원했던 건데 의인 한 명이 있었고도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진멸시키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용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을 갖다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착각했던 거예요. 건물 흥정하듯이 했어요. 50억짜리 10억이면 많이 깎았지. 그러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2번만 말하리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그가 자꾸 하나님을 갈아놨고 충고하는 그 쏘갈내기를 보니까 어때요? 아, 조카를 놓으시구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아, 네 안에 조카를 놓을 품고 있구나. 원래는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를 놓으시 죽기로 되어 있었고, 거기서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이려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 아브라함의 그 크고 최선한 마음에 끌어오르는 조칼롯에 대한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그래,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보내 살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나 없나 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창세기서 19장 29절 말씀. 자, 2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원하실 때에 골로시 거주하는 성을 높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높으시는 중에서 내보낸 거예요. 원래는 죽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었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죽어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들아 천국으로 이끌어들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큰 옷을 품고 있던 거예요. 큰 옷을 품고 중고하면서 하나님을 막으시려고 땀을 벌벌 흘리며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래 롯을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리자 그래서 내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부흥사 단체 많아요. 내가 벌써 부흥사 30년이고 많은 단체장도 맡았고 많은 일도 진행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시키네. 이 또 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영원 부흥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워 출발하다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을 찾아봤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님 못 찾았어요. 제사장 중에 못 찾았어요. 고관 중에도 못 찾았어요. 다시 또 선지자 중에 또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평신도까지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요. 그러나 찾다가 아브라함 한 사람 발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갔지만 아브라함의 중보도 실패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눈에 들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워줄 자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채는 채는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정녕 한 영혼이 전하더라구요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 정녕 우리가 채는 자 이렇게 뭐 있어요? 영원 차리는 일인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정말 하나님께 높이에서 하나님이 의의 한 사람 주시옵소서. 이 의의한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화평 부흥사 연합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는 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정령 주님을 막아줄 수 있는 주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된 사자들을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합병 봉사 협의회 창당 감사 예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성암교회와 형제님 이춘식 목사님 위에 하나님이 온전한 관심과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옵소서. 합병봉사 협의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성령의 인도와 지도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질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시고 주님 의만 드러나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마음을 드리고 감사해서 오늘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축도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 창단 총재 추대 및 대표이나 취임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순서 맞으신 분들 자리에 운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혜준 선수 부르시고 네, 저희 고 목사님도 부르시고요. 이준준 목사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임종수 목사님 기도로 네, 취임식 네,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다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죄악을 홀로 감당하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섬기셨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땅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영육간에 아픔과 상처로 인해 울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저들에게 나갈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합병방송 봉사협의회가 열방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봉사협의회를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증거지하여 주시옵소서. 협의회 총재 되신 우리 이준식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강건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표이장 또 모든 임원과 목사님들 먼저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영적으로 심히도 혼탁한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우리 부흥협의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합병방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시옵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 순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총재 되신 우리 목사님과 또 성함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으로 이 활동방송과 동사협의 예배를 위하여 이 진예배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또 수고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총재님은 저희가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총재님 잘 모시겠습니다. 성교회 그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잘 모실 테니까 좋은 정보로서 최상위 목사님이시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총재 주대표 수요식이 있겠습니다. 대표이는 김경 목사님 나오셔서 주대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치임패 총재 이춘식 목사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주의 종들이 합평 분사협의회를 결성하고 한국교회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신 이춘식 목사님을 분사협의회 총재로 추대합니다. 2019년 5월 25일 합평 분사협의회 임원 1동.
아주 그 사람을 갖다 아주 꼴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나도 미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로 안 붙여야 돼. 특별 붙여놓으면 아주 뭐 그냥 그래서 그 부활절 때도 좀 그 보면 그 고난 주간에 다른 사람들도 한 40일 하잖아요. 막 보통 보고 40일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두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40일 했다가 만약에 안 하네, 안 나오면 그 사람 내가 미워할까? 그러니까 전 특별 예배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면은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일주일이라도 우리 특별 하자 그러면은 해야 돼. 딱 동감이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봉사 앞에 또 시작이 됐는데 시작돼가지고 흔지흔지 되는 거 저는 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영철 목사님, 김재만 목사님 그리고 모든 본부장 목사님, 전체 임원 목사님 합력해서 정말 모든 봉사단체보다 가장 모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에는 지금 여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여성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회장님이신 김경 목사님 오셔서 취임사 있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화평 부흥사 협의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근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죄로 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단 1%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부흥사로서 이렇게 세움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바로 화평 부흥사 협의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영적인 지인들과 헌신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와 협력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제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화평 부흥사 협의회가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 바로 세우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바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화평 부흥사 협의회가 되어지고 또 이 시대에 바로 엘리야 같은 영적 지도자의 파수꾼을 세워 이 시대의 감독자로 삼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화평 부흥사의 출발은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대단한 조력자 또 협력자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네. 화평 부흥사협회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였으니까 우리가 힘써서 일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합병 봉사협회는 오고 온 세대의 신앙과 믿음에 바로 그 밑더를 제시할 것이며 한국교회를 깨우며 열방을 향하여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바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영적 파수꾼을 굳건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 또 이 시간 감사드릴 것은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총재님이신 이춘식 총재님 바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화평봉사협의회 모든 임용원님들 감사합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겸손하게 섬겨주신 또 우리 성암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총재님하고 우리 회장님 인사받은 좋죠? 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희가 잘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합병공사단이 원래 친구들끼리 뭉쳤어요. 우리가 오늘 보면 알겠지만 63년생들이 다 모였어요. 63년생 저번주 시작에서 63년생들이 쫙 임원들 보면 63년생들이에요. 거의 남자들 보면 다 63년생 맞죠? 임원들이 동갑들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멋지게 우리 젊으니까 앞으로 남은 세계에 또 귀한 선배님도 모시고 멋있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취지해서 뭉치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 회장님 모시고 또 이명철 목사님도 만나서 조언을 구해서 이춘식 목사님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원들 다 온 게 아니고요. 임원들 이렇게 특별히 특별히도 우리 육사년생도 몇 사람도 빠졌는데요. 다음에 또 올 때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회장님 오셔서 우리 임원들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임원님들에게 추대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총재 이춘식 목사님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주의 종들이 화평봉사협회를 결성하고 한국교회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이춘식 총재 목사님을 본협의회 총재로 추대합니다. 주 2019년 5월 25일 화평봉사협의회 대표회장 김경옥 목사 임영장 연수원장 이명철 목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임영장 본부장 박경식 목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소문 장로님.
김영장 실무회장 안정욱 목사. 내용은 같습니다. 서기 임성수 목사. 내용은 같습니다. 회계 황정열 목사. 내용은 같습니다. 찬양위원 박경미 선교사. 사무총장 김재만 목사.
시간에 연수원장님이신 이명철 목사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는 세상에 험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가렸어야 되고 장소가 안정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 사이를 믿습니다. 아멘! 예, 어저께 우리 그 목사님, 우리 주신 목사님 강의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연수회도 하지만은 항상 시계 목사님 특강에 항상 참여하여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 거기서 얻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예, 한 3000년 전에 엘라라는 이름의 골짜기에 예, 사울왕,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왕과 그 군사들이 거대한 북집에 골리앗이라는 그런 적장을 만나서 전중 근검 두름에 떠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그 앞에 나선 자가 없었어요. 이름만 거창한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이 있었으나 나서지 못했고 그 밑에 군대 장관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양식의 소년 목동 다윗이 그 앞에 나섰죠. 그래서 나설 수 있었던 한 가지 그 힘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이방인을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총재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 계시록 말씀이 있었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우리가 맨날 성경을 보면서 지나가던 얘기였지만 말씀이었지만 어저께 제가 듣고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칭찬받았느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으며, 아멘. 내 이름을 내반치 아니하였다. 아멘. 그래요. 큰 자라고 해서, 이름 있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원래한테 나서지 못했듯이, 적은 자, 힘없고 능력 없는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우리 부흥사협의회 모임에 보면은 큰 자는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이주신 목사님 뒤에 계시는 예, 이준철 목사님 정도지 다 뉴페이스고 정말 참신한 새로운 분들입니다. 예, 이제 세상은 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배반치 않는 자들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이 그 역사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다 당연한 말씀을 알고 있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총재님을 특별히 이렇게 모신 것은 그것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 네.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잘못되고 지키면 더 큰 일이죠. 올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학교공사회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말씀 지켰으면 지킨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를 배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배반하다 너무나 많이 배반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권력 때문에 배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시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서예요. 방향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말라 했는데 못 만들어서 난리.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바꾸려는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는 거짓말했어요. 성균에서 뛰어내렸다고 난 어디서 뛰어내렸다고 어떤 짓을 했다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것이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는 아부하고 세상 권력을 위해서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모습들이 예수를 배반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끝까지 예수를 배반해서 하는 부흥설교가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작은 자들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 예, 목사님들 모시고 정말 이 강팀이 되려면 신부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아, 네. 네, 다 나이가 많고 큰 자들은 모셔도 안 되고 또 경험 없는 젊은 목사님과 모셔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한국교회 새 바람을 일으키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합병봉사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진정한 개혁의 바람을 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 네. 이상으로 우리 경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자는데요. 바이블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우리 본회의 고문으로 수고해 주신 이준철 목사님 건강의 말씀 전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보면 속상한 일, 답답한 일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시원하고 흡족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BTS가 세계적인 열광을 불러일으키고 비틀즈보다 더 세계적인 열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네들뿐만 아니라 K-POP 가수들, 또 클래식 음악가들, 스포츠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이렇게 우리 민족들을 보면은 타고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찍이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촌손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아주 고귀한 자부심이죠. 지금 지구상에는 그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약 8,500 이상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민족만큼 탁월한 민족이 없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통계기구에서 밝혔듯이 우리 한민족의 IQ가 1위고 EQ가 1위입니다. 2위는 북쪽 우리 민족입니다. 지능지수와 감성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영성이 높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부흥이라는 말을 적용하기에는 참 낙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서구교회가 지금 지리멸멸을 하고 번뜩박질 치고 있는 그 뒤를 아주 성실하게 한국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 있겠습니다만 그 부정적인 면에 큰 역할을 했던 단체들이 바로 일부 부흥사 단체들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솔직하게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부흥사들이 그 무속적인 사술과 저질 코미디안과 같은 개인기를 발휘하면서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성장기를 멈추고 조롱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크기도 전에 벌써 늙어버렸어요. 한민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시대에 그 중심 국가가 된 한국교회가
왜 제 기능과 사명과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부흥사협의회가 발족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는데 이미 많은 기독교 단체가 300개 이상이 되는 그 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봉사단체는 또 많습니다만은 이제 새롭게 이 시대에 봉사협의회를 또 만든다고 해서 왜 만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스스로 내린다면 그동안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제 기능과 역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적으로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정통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히 권면하고 바라기만은 이춘진 목사님의 그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평화, 화평, 봉사협의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씨,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서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되겠고 아멘. 더 나아가서 한국 민족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계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아멘.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화평봉사협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격려 부탁해 주시고 고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에 축하 시간인데요. 본부장이신 박현수 목사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으로 애원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찬양은 사역 많이 하시고요. 아마 우리 총재님이나 그리고 기한 강사님과 했을 때 많이 사회 들어오시고 또 말씀 잘 들으시면 찬양으로 이렇게 많은 성적을 드릴 것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찬양 1151장 드시고요. 끝나다음에 우리 대표회장님의 임명장을 드려서 총리님한테 임명으로 일단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찬양 들으신 후에 총리님이신 이춘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므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는 분 있겠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하시는 은혜가 화평 풍사 협의에 의해 그리고 우리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다음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